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성경 이야기를 읽어드릴 거예요. 다니엘을 도우신 하나님. 다니엘 6장. 다리오 왕이 다른 나라 사람인 다니엘을 우리 위에 세우려고 하고 있어. 다리오 왕을 또 다른 신하들이 말했어요. 왕이 다니엘을 나라 안에서 가장 높은 사람으로 세웠어. 다니엘이 충성스럽게 나라 일을 다 처리하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신하들은 그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을 잘못을 찾아 왕께 일러 버리받게 하려고 했지만 아무 잘못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왕에게 나쁜 법을 만들게 했어요. 이 법은 이랬어요. 누구든지 왕을 신으로 믿고 기도해야 하고 절을 해야 한다. 만약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그 사람은 사자의 밥으로 준다. 사자 굴에 들어간다는 뜻이죠. 그 나쁜 사람들은 다니엘이 하느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이 왕의 꿈을 알아맞히지 못해 창피를 당했지만 하느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다니엘만 알아맞혔다는 것을 알았지요. 다니엘은 새로운 법이 생긴 것을 알고도 늘 하나님이 하듯이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나쁜 사람들은 다니엘의 이야기를 왕에게 말했어요. 왕은 괴로웠어요. 다니엘을 구하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야 해요. 그것이 법이니까요. 왕은 할수 없이 다니엘을 붙잡아 사자굴에 넣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왕이 말했어요. 너의 하느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날 밤 왕은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새벽이 되자 왕은 급히 사자굴에 가보았어요. 다니엘아, 하느님이 너를 도와주셨느냐? 왕은 걱정하는 목소리로 다니엘을 불렀어요. 네, 다니엘이 대답했어요. 하느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자기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셨어요. 하느님은 제가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저를 지켜주셨어요. 다리오 왕은 너무 기뻤어요.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꺼내라고 말했어요. 다니엘의 몸에는 아무런 상처도 없었어요. 그것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왕은 다니엘을 고소한 사람들을 혼내주고 모든 백성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겨야 한다고 명령했어요. 순종하기를 배운 요나. 요나서 1장에서 3장. 하나님이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보내셨어요. 파도가 높게 일어나자 배가 부서지게 되었어요. 요나는 그 폭풍우 치는 배 안에서 있었어요.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었어요. 하지만 요나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는 중이에요. 여기가 니느웨라고 쳐봐요. 하고 여기가 나라 끝이에요. 그러면 다시스가 나라 끝이에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지만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엄청난 차이죠. 완전 반대 방향으로 갔어요. 배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겁이 났어요.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의 피해 도망가는 중이라고 말했어요. 나를 문을 던지세요. 요나가 말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폭풍우를 멈추시게 할 거예요. 저 파란 옷이 요나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배를 바다에서 육지로 저어 가려고 했었지만 바람과 파도는 점점 더 거세질 뿐이었어요. 소용없었어요. 할수 없이 사람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요나를 바다에 던졌어요. 그러자 바다가 금방 잔잔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보내주셨지요. 물고기야, 요나를 삼켜라. 큰 물고기는 요나를 삼켰어요. 요나는 3일 밤낮을 그 물고기의 뱃속에 있었어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큰 물고기는 요나를 마른 땅에 뱉어놓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저큰섬 니느웨로 가거라. 그곳에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전해주어라. 이제 요나는 하느님의 말씀을 순종했어요. 일어나 니느웨로 갔어요.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올바른 향금을 들어요. 말라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이 슬퍼하는 일을 했어요. 하느님을 믿지 않는 다른 나라 사람들과 결혼하고 하느님이 섬기지 않았어요. 하느님께 드리는 재물도 나쁜 걸로 대충 드렸어요. 저희 이집트 사람네. 이집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죠. 근데 저기 결혼을 했네요. 결혼하고 전도 전해도 되지 않나? 하나님의 사람 말라기를 통해 경고하셨어요. 엉터리로 예배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께 올바른 헌금을 드리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쁜 사람들에게 벌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착한 사람들에게는 새 힘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명령대로 살려고 말씀하셨어요. 네, 끝. Wonderful story. 말하자면 성경 이야기인데 원더풀 스토리라고 여기는 표현하고 있어요. 네, 원더풀 스토리를 끝냈어요. 구약을 다음번 신약할 건데 다음번에는 무슨 이야기를 읽으냐면 이렇게 돼 있네 또. 아이고. 잠시만요. 어떻게 하면 아닌데.
이렇게 나오는 거 이상하죠. 아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2 page with cover page. 2 pages. 아닌데, 이건 너무 작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걸 만약에 다운받으신다면, 원더풀 스토리라고 쳐주시고, 시작구역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하고 여기 맨 끝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 두 번째 거 slides page라는 게 재이용해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옆으로 넘기면 돼요. 맞죠? 그럼 이게 훨씬 더 이용할 거예요. 다르게 하는 것보다. 이거는 좀 그렇게 two pages 안 돼요. two page with cover page. 뭐가 달린 거지? 이렇게 나오구나. 하지만 여기 two page는 이렇게 나옵니다. 리딩 모드 이렇게 나오고요. 하고 슬라이스 페이지는 이렇게 옆으로 돌리면 돼요. 그래서 이게 제 지금 이용한 거예요. 근데 여기 신약 성경 여기 지금 엄청 많은 차례들이 여기 써 있어요. 제가 원래 이거는 소개를 잘안 시켜드리는데요. 그냥 원더풀 스토리를 다운받으시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오신 예수님 첫 번째예요. 여기 이렇게 쫙 사례들이 다 나오고요. 네. 여기 계속 어이 몇 번까지 갔지? 36 챕터까지 있네요. 신약은. 네, 다음번에 우리의 귀여우신 예수님을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릴게요. 이거 먹는 게 아니잖아. 먹는 게 아니라고 간다는 것도 참 이상하네요. 얘는 제부찌예요. 네, 다음번엔 더 좋은 이야기. 무조건 다 좋죠. 눈이.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눈이 없거든요. 얘가 원래 눈이 있었는데 어떤 친구랑 같이 몰려 늘 너무 늘리다가 이게 눈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걸 그렸어요. 티 안 나죠? 화면으로 보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